기시주 한인실업인협회가 구매력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물품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엔 48개 업체와 600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밴쿠버에서 김상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0일 BC 한인실업인협회가 주최한 2008년 물품 전시회가 버나비 힐튼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장에는 김명건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와 서동모 총영사와 데리 코리건 버나비 시장 등 외부 인사들이 참석해 오전 10시에 개막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그레이트 밴쿠버 및 프레이저 밸리 동포 사회와 캐나다 시장에 새로운 물품을 소개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에는 총 48업체가 참가했으며 관람객에게 무료 시식과 상품을 통해 자신들의 업체를 홍보했습니다. 또 행사장엔 한국종합보험과 이민컨설팅과 같은 몇몇 한인업체들도 참가했습니다. 이민상품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정보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알리고 싶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 이번 행사장엔 약 600명의 관람객이 참가했으며 오후 4시에는 경품 추첨 행사도 뒤이었습니다. 실업협회의 정기 물품 전시회가 협회 회원을 넘어 밴쿠버 한인 동포들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얼티비 뉴스 김상은입니다.